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서 그만하려고 했지만 열쇠를 하나만 더 찾고 거기 위에 가보죠. 여기 뭔가 딱 저거 하나 남겨놓고 간다는 게 아쉬워서 망고 이거 그냥 다 갖고 가자. 배고프니? 아, 배고프네. 아, 아이고, 어떡해. 침착해. 아, 웅덩이라 괜찮나, 웅덩이? 어디 갔지? 없어졌어. 큰일 날 뻔했어. 괜찮나? 왜 안 보이지? 얘들아, 어째서? 웅덩이 어째서? 없네? 깜짝아. 아주 그냥 다 말아먹을 뻔했잖아. 과일이 왜 이렇게 부족하죠? 너 배고프니? 나가지 말아요. 아이고, 이거 이것들 다 나와 있네.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거 그냥 분홍 플로트 먹이고 잡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낫겠다. 그러면 야, 분홍색 플로트 먹어. 너네 먹을 건 충분하지? 얘네 거는 충분하거든요? 먹어, 먹고 빨리 분홍분홍 뱉어라. 어휴. 어, 근데 얘네 너무 문제다? 자꾸 나오니까? 곤란한데? 어, 미안. 먹어, 먹으라고. 계속 먹으라고. 이거 약간 그 탈을 댈 것 같은데, 이거? 씨. 아, 어떡해. 당근에 제가 잔뜩 넣어줄게요. 당근은 어쨌죠? 어? 당근 그때 다 쓴 건가? 와, 그거 넣어놓은 거 얘네가 다 먹은 거야? 어이씨, 큰일 났네? 당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46개. 뭐야, 먹을 거 많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열쇠를 주는 애가 누가 있었지? 방사능 걔도 커다란 거 하나 보긴 봤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누구 있었더라? 아, 이거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과일 정원 먹이 공급기? 하세요. 하시고요. 당신 이리 오세요. 얘로 바꿔야겠다. 삐용. 얘 도망가는데요? 아이고, 선생님들 배고프시죠? 큰일이네요. 화가 많이 나셨네? 방사능 대왕을 위해 오카오카를 챙겨간다. 아, 여기 너무 많네. 아유, 이거. 갔다 올게. 기다려보세요. 이게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가 가득 차서 보관소가 가득 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파는 느낌이 드네요. 와, 많다. 빡빡빡빡빡빡. 아이고, 여기 근처에 있는데 먹는다고요? 무서운 사람들이네. 무서운 슬라임들이네. 뭐야, 닭이 왜 자꾸 나오지? 잠깐만. 닭이 야행성인가? 밤에 많이 보이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근데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오카오카. 챙기고.
정굴 88. 이리 오세요. 퇴근입니다. 아, 선생님들이 좀 먹을 게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여기서 빼다가 드릴게요. 저 그러면은 갑니다. 아, 맞다. 그 재. 너무 할 게 많아. 아, 맞아. 나 안으로 옮겼지? 아이. 맞아. 안으로 옮겼다구. 뭔가 저 쟤네가 제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어. 쟤네 뭐지? 형광? 형광 슬라임? 됐다. 문제는 제가 방사능 씨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쪽으로 나가볼까? 제일 안쪽이었나? 오오. 어, 아, 깜짝아. 진짜 놀랐어. 굉장히 비좁은 곳에 계셨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 여기 수정이 이거 읽었나? 뭐지? 아, 거기 어디지? 대왕 방사능? 어. 여기 가보자.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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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가 내가 들어온 곳인가? 아이 어디야? 저긴 지금 타르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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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디죠? 도대체? 한번 동굴이 이렇게 많았나? 여기다. 여기다. 아니다. 어? 누구세요? 어이. 저분은 뭐지? 안녕하세요. 반짝 슬라임. 우와.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도레미파 솔라시던가 봐. 어이? 우와. 어 잠깐만 나 태워줘. 물. 뭐 자꾸 이렇게 다양한 게 생기지? 미안 미안 미안.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이거 안 사라지겠죠? 어차피? 그냥 귀여우라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밟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이러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되게 예쁘긴 하다. 하트도 있어. 하트 모양. 여튼 저는 다시 그 방사능 대왕을 찾으러 가볼게요. 내가 여기로 들어온 건가? 어, 여기다. 여러분들 완전 근처에 있었어요. 보세요. 어이씨. 여기. 아니, 악의 군원들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왜 그래? 어, 어 잠깐만. 어, 어디였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열쇠 주세요. 어우, 방사능. 빨리 터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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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헐. 헐, 열쇠다. 기대 안 했는데. 오.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열쇠를 줬네? 먹고 싶다. 하트. 얘네가 다닐 때도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안에 딱 넣어줘야 되나? 너네도 하나 넣어줄까? 어? 아, 사라지진 않는구나.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 게 빠른가? 여기 그냥 아까 거기서 갈까요? 여기서? 오케이. 이게 길이 말입니다. 맞네요, 이쪽으로. 아, 오카오카랑 다 두고 올 걸 그랬나? 민트 망고랑 필요 없긴 한데. 가자. 바로 그냥 열쇠 열러 가죠. 길은 바깥으로 둘러가야 돼. 맞아. 그리고 레몬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대요. 이렇게. 드디어 알아냈다. 에너지 채우는 중. 그 앞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 좀 자랐나? 아, 이분이 저분이 계셨네.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뭐 높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어, 귀가 간지러워. 어, 이렇게 못 올라가고. 높이가 딱 여기까지라서 어디 이런 데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고기, 아이고야, 고기 먹는 애지 싶은데? 아, 과일이네?
일단 지나가자. 여기 열쇠가 하나 있고 하나 있어야 되고. 위험 지역이래. 우와 우와 배! 배다! 가시배. 반격하는 과일이다. 여기 왔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걔네한테 과일을 줄게요. 오카오카는 채소지. 아, 근데 거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야, 뭐야? 이것도 많이 높아 보이는데? 뭐지? 일단 이걸 목표로 올라가 보자. 무림도 없다. 미안, 입에다 넣어줘야 되지, 참. 아이, 어림도 없어 보이네. 어,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안 돼, 레몬. 야! 야. 있어봐. 다시 구해올게. 아, 근데 여기 엄청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아아아. 얘들아, 과일 또 없니, 과일? 뭐지? 이거 그냥 흑음인가?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길이 이게 뭐야? 오, 완전 미로인데? 이런 유리 구조물이 생성되려면 엄청난 열기가 필요했겠지. 내겐 이 유리가 불같이 보인다네. 시간이 멈춘 화염의 폭풍을 본 듯한 느낌이야. 어쩌면 이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이 천천히 타오르는 불길일 수도 있지. 어쩌면 이 사막은 두 시대가 겹쳐져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상상만 해도 참 신기하지 않아?
아, 이거 걔 조금만 더 먹으면 토해낼 것 같은데. 어휴. 야, 여기 근데 엄청 엄청 넓구나. 와! 두 개의 문이야, 베아트릭스. 인생은 이렇게 한쪽만 고를 수 있는 두 개의 문들로 가득하지. 난 미지를 따라다니는 것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본능이어서 이 머나먼 평야에 왔지. 그리고 곧 지구로부터 천광년 너머의 천광년 너머의 별도 내 본능을 잠재우지 못했지. 그래서 고대 유적의 비밀을 알아내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곳은 그 너머로 가기 위한 열쇠였고. 와! 고대 유적은 공간을 통해 그리고 어쩌면 시간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엔진이었어.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난이 유적의 사용법을 알아냈지. 난 처음으로 저 너머로 궁극의 모험을 한 모험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내겐 토라라는 또 다른 문이 있었지. 사랑에 빠져버렸어. 어쩜 그런 일이 있을까? 내 가슴엔 그녀와 저 너머의 우주가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 두 개의 문이야, 베아트릭스. 뭐 달라요? 뭐야, 이 짤짤거리는 소리. 아, 영광의 생강. 뭐야, 갑자기? 난 내가 열 문을 선택했어. 목장으로 돌아가곤 바로 파러치였지. 내 물건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내게 메모를 남기며 이 아름다운 땅을 둘러보았지. 내가 살던 삶에 보내는 작별 인사였지. 이 거대한 워프 터미널로 가까워질수록 내 손과 발이 저려왔지. 이 너머엔 내가 상상도 할수 없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이 플랫폼 위로 올라가니 심장이 두근대는군. 인생의 문. 하지만 난 가지 않았어. 난새 모험을 위해 짐을 쌌지만 그 모험의 종착점은 시공간에 넘은 것이 아니었어. 내가 살수 있었던 삶의 작은 작별을 구하고 곧바로 토라의 목장으로 갔지. 그 풍경 소리가 듣고 싶어지는군. 난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지.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시간이야. 그러니 행운을 빌겠네, 베아트릭스. 머리를 쓰는 법을 잊지 말라고. 그렇지만 가끔은 가슴이 생각할 시간을 적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뭐야? 인생의 문이라는데? 여기 빠지는 건 그냥 죽는 거겠지? 아, 여기가. 우와. 여기가 딱 중앙인가? 따라가자. 아니었다. 여기가 중앙이야? 여기가 중앙이야? 아, 저기가 중앙이네. 머리를 써봐라. 여기 불을 들어오게 해야 되나? 근데 아예 막 깨졌는데?
분홍 슬라임. 분홍 슬라임. 어떻게 하는 걸까? 내가 밖에서 뭘 더 해야 되는 걸까? 아직 안 하고 온 게, 아. 이걸 눌러볼까? 그게 그거 아니야? 헤이! 아유. 똑같은데. 전혀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저기서 아직 안 한 게 많긴 하거든요. 군데군데 플로트 꽂는 곳이 있어요. 내가 버렸는데 영광의 생각. 뭐? 어? 이것도 근데 과일이네? 아닌가? 생강. 아, 채소, 채소. 너 먹을래? 이리 와봐. 도망가냐? 먹어. 그냥 평범한 생강인데? 생강? 뭔가 저기서 뭘 하면은 약간 엔딩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어? 은설탕 당근. 당근의 고급 사촌이다. 은색이다. 제가 뭐 희한한 거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꼭 집에 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열쇠를 어디서 연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방향만 놓고 보면은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 본데. 습하. 어? 안녕하세요. 아이 젠장. 버릴 게 이거밖에 없네. 아이 기다려요. 안 돼요. 가지 마요. 모자이크 슬라임. 동굴은 안전한가? 아니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안 가본 곳이 있다고? 이거 끝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안전한가? 어? 뭐야 나 죽을 뻔했네?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지금 온통 새로운 거 투성이야. 가자. 집으로 가자. 이 길. 아니야.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얘 채소 먹네. 헉! 어이, 깜짝아. 죽을 뻔했어, 또. 여기 모자이크 거 꽂아 넣는 데인가 봐요. 젠장. 이쪽으로 가자. 아, 여기다. 와! 드디어 나왔어. 이거 방금도 죽을 뻔했어요. 에너지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 아까처럼 올라가 볼까요? 근데 아까 약간 운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잘 버티고 그냥 있으면 되긴 하는데. 아, 여기선 안 되는구나. 여기서. 흡! 가만히! 여기요. 열쇠 주셔야 돼요. 열. 모자라. 아. 아. 아쉽네. 다시 가져올게요. 레몬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오는 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아직 배나무가 안 열려서. 아,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다 난리 났겠는데? 집을 한번 가야 되나? 집을 한번 갈 거였으면 그거를 그렇게 안 버렸을 텐데, 배랑. 하, 집에 그냥 한번 가는 게 맞았네.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헷갈려요. 어, 억울해. 억울해.
이 당근만 나왔네. 자, 과일 업무 보고 계셨나요? 어? 물이 없네? 출동! 얘는 뭐 많으니까 괜찮을걸? 얘는 많아. 이 녀석 여기서 식사하고 있네. 부족함 없이 드릴게요. 언제든 주워 드세요. 아시겠어요? 얘네도 다 화났네. 너네 그냥 이거 먹어라. 아니야 아니야 맞아. 과일 남겨둬. 과일 남겨놓고 모자이크. 하, 모자이크를 풀고 얘네 버릴까?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얘들아. 어, 안 돼! 내 당근! 당근을 날려버렸다. 한번 봐주시고요. 채소 과일. 아, 완전히 그냥 환상의 궁합인데 얘들아. 얘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얘들아 먹어. 아, 너 채소지 참. 뭐야? 뭐야? 뭐야, 불이 왜 나? 잠깐만, 불이. 불이 왜 나지? 이거 뭐예요, 이거? 불이. 잠깐만, 불이 연구소.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때문이야? 자, 잠깐만. 에이.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라고? 원래 이런 거면 곤란한데? 햇빛에 노출되면 빛을 내며 다른 슬라임을 끌어당긴다. 그러면은 어두운 데서 있어야 되나 얘네들? 아 맞아, 얘네 동굴에 있었지 참.
성광 차단. 당황스럽네. 얘네 합쳐진 거야, 이게? 아닌데? 아니, 채소 왜 안 드세요? 눈설탕, 당근 그거만 먹어요? 님? 그런 거예요? 양자야, 너도 왜 안 먹어? 분홍색 플루트 수집기에 있는 거 정제소로. 무서워. 저 이상하네. 일단 거기까지만 하죠. 걔 이제 조금만 더 먹이면은 퇴하고 뱉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할 일이 끝났니? 채소. 정원에 있는 채소를 먹이 공급기? 근데 지금 여기도 그냥 채소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넣으면 되겠다. 난 갈게. 열심히 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이상하게 갔나? 이상하게 갔네, 아까. 당근이랑 금방 다시 모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닌데? 똑같네? 길을 몇 번을 다녀도 헷갈려. 여긴 없다. 저긴 있나? 아니야. 아직 열리는 중이네. 어디지? 저기 레몬 있다. 이게 따기가 좀 됐어. 셋, 둘.
민트 망고 26개 정도면은 어 여기 맞네? 26개면 될 것 같아. 간다. 여기 또 빨간 상태네.